이것이 내가 사용하던 인장이 맞느냐? 새로 만든 인장이라 그럴 것입니다. 내가 쓰던 물건들은 다 어디 갔느냐? 예장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? 저 앞에서 사용하시던 것은 모두 지운 것으로 압니다. 소각하지 않았다면 남아있겠지. 찾아서 가져오거라. 알겠습니다. 함을 열어라. 내게 거짓말을 한 연유가 무엇이냐? 소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살아야 했기. 상처가 벌어지는 거 막아줄 거야. 나 열흘 만에 수학이 때렸다. 장하다. 우리 팔풍이 그거 자랑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. 이럴 때 보면 진짜 팔풍이 같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 심은 거겠지. 나랑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조했잖아. 호강시켜주겠다고. 혼인만 해주면 날 위해서 뭐든 해주겠다고. 넌 눈이 좋아, 꽃비가 좋아? 나는 너, 내 너와 혼인할 것이다. 저 어찌할까요? 이자의 처분은 잠시 미루겠다. 함을 가지고 궁으로 돌아가고 나는 들려야 할 곳이 있다. 윤희서. 저하께서 그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? 나도 알 뿐이. 소학도 잃지 못했던 발푼이에게 네가 묶어주었던 댕기. 어떻게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? 평생 널 그리워했으니까. 정말
팔푼이 맞네. 그래. 나는 팔푼이가 맞다. 너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널 곁에 두고도 너인 줄도 모르고 이제야 그걸 알게 됐으니. 기억을 찾은 거야? 아니. 오직 너만.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조만간 내가 널 다시 찾을 것이다.